우리 마태복음 마지막 주이죠. 마지막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 특별히 어제는 유월절 식사.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의 양이 되신 거다. 그다음에 유월절 식사. 죄삼을 얻게 하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우리 장년들은 하가다를 소홀히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힘이 되고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생각하고 이 정신, 이 말씀이 나를 딱 지배해야 되지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수록 계속 학가다를 읊조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 뭐 골치 아픈 일이 있다, 힘든 일이 있다, 몸이 아프다, 어렵다. 근데 내가 발버둥 친다고 얼마나 되겠어요? 괜히 더 병만 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다. 이게 경건이에요. 믿음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다른 말씀도 좋아요. 그러나 교회의 일과 오늘에 주신 하나님의 양식 이것부터 해야 되죠. 그래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 예수의 피다. 엄청난 은총이고 약속이거든요. 언약의 약속 아닌가요? 자, 오늘은 뭐냐? 오늘은 겟세마네 기도. 그래서 39절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다 말이죠. 그럼 오늘 하루 일과가 뭐냐? 이 말씀을 더 생각하고 더 붙들고 더 엎조리고 되새김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성이 좋아지고 믿음이 좋아지는 거죠. 예. 자, 36절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갔더라.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는 여기 있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히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제자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몸부림치시죠. 죽음을 앞두는 기도. 그리고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기도에 동참하라. 기도의 힘이 되어달라. 기도는 힘이죠. 같이 모으면 연합의 힘이 있죠.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주님 말씀은 그냥 대충 넘어가면 좀 그래요. 조금 더 생각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문제가 있으면 가족은 함께 깨어 기도한 거 아닌가요? 부탁 안 한 것은 진짜 문제가 아니게 그런 거죠.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은 우리 가족 공동체라도 기도하자. 기도해 달라. 우리 목장 식구 중에 문제 있어. 그럼 같이 기도로 힘을 모아줘야지. 그게 기회입니다. 그리고 안 하던 사람도 얘가 이렇게 지금 어렵고 아픈데 기도해 주라. 그리고 올리면 또 예 기도했습니다. 또 다 올리죠. 중보기도 방에도 올리지만 목장 운영에 가서는 제자반 운영을 그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만나면
또 물어보고 확인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한다. 이게 엄청 힘이 된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도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너는 가만히 있어. 나 혼자 다 기도할 거야. 두 사람만 합심해 기도해도 힘이 되지요. 부부가 뭔가요? 한 몸이지. 그러면 정말 같이 기도해야지. 기도할 것이 없어서 문제야. 어떻게 하겠어요? 자녀의 문제는 언제나 문제지. 교회를 안 나오고 안 믿어도 이러이런 일은 이렇게 좀 하자 하면은 누가 반대하겠어요? 안 믿는 사람도 어디 가서 영업하다 뭐 그러면 거기 가서 손을 보고 어디 관광지에 가서 뭐 이거 만지면 좋아진다 그러면 만지기도 하고 뭐 부처님 큰 석상 발가락을 만지고 기도하면 좋은 일 생긴다 다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기도는 인간의 본능에 가까워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로 하나님의 기도로 가는 거죠. 자,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40절에 그랬죠.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또 말씀하시죠.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수 없는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갈등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헛생각이 옵니다. 하나님과 접촉, 하나님과 연결, 하나님의 힘. 기도를 두렵게 어렵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냥 좋은 분, 정말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많은 분, 지혜를 구하고 은총을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경건 생활, 은혜와 영성의 생활은 기도 없이 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하는 게 좋아야 돼요. 기도하려면 숨이 막히고 죄가 생각나고 하기 싫고 그냥 하나님께 가면 무슨 벌이나 받을 것 같고 막 죄만 생각 이러니까 잘 안 되는 거죠. 좋아하고 사랑해야죠. 사랑하는 분, 좋아하는 분 생각만 해도 좋아요. 가까이하면 좋아요. 늘 은혜를 주셔요. 그 고비를 넘어서야 됩니다. 안 된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죠. 저는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서요, 몸부림치는 기도, 자기를 기름틀에 넣는 그런 애절한 기도, 자기 목숨을 지금 바쳐야 되잖아. 죽음을 앞둔 몸부림치는 기도란 말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고난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거 제가 안 하면 안 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소서. 그런데 결론은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세 번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자, 오늘 아침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 아버지 원대로 하시라는 그런 기도, 헌신의 기도죠.
기도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내 쪽으로 끄집어 오고 내가 조종하고, 그건 좀 죄송스럽지 않아? 내가 하나님 편으로 가고 내가 하나님 뜻을 맞춰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고, 그전 겟세마네 기도를 익숙한 거지만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아침에 여기 나오기 전에 지난주에 탈란트 말에는 일꾼이 관리인이 자꾸 주인한테 가서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나 편하게 내 이익으로 뭐 달라고 자꾸 그러면 좀 힘든 관리인이야. 다 뭐 주고 맡겼는데 밤낮 나한테 와서 하는 말이 뭐 주시오 뭐 주시오 뭐 주시오 뭐 대주시오 그러면 좀 그러잖아요 여러분. 밤낮 뭐 달라고 졸라 뭐 요구사항이 많아. 그럼 어떡하세요? 피하고 싶지. 그 일꾼 또 쓰고 싶겠어요. 근데 일꾼이 관리인이 이미 달란트 주셨어. 그러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저를 쓰십시오. 제가 무엇할까요? 오늘도 주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내 이웃에게 뭔가 좀 좋은 일하고 살게 하십시오.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내게 주신 탈란트 이거 잘 활용하고 창의적으로 뭔가 열정을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좀 주님을 기쁘게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이상한 데로 데리고 갑니까? 어떤 기도가 더 좋을 것 같습니까? 겟세마네 기도가 아니겠어요? 주님,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럼 우리를 무슨 어디 이상한 데로 데리고 가고 이상하게 쓰실까요? 곱게 바치는 거지. 왜? 그분은 선하신 아버지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쉽게 말해서 그분은 신뢰를 들었다면 설명이 어려우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분, 이삭을 축복하신 분, 야곱을 도와준 분이 아닙니까?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아닌가? 오늘 기도, 우리들의 기도를 조금 성숙하게 해야 된다. 물론 내 기도 없을 수가 없죠. 인간이니까. 우선 급하니까 아쉬우니까.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말고, 그러나 아버지의 원을 따라, 아버지 오늘도 저를 쓰시옵소서. 쓰실랑께 지혜도 주고 성령도 주시고 힘도 주시면서 쓰임받지 않겠냐. 오늘 유다는요 마귀에게 쓰임받아, 욕심에게 쓰임받아, 아니 뭔가 지금 오해를 했어요. 그래갖고 예수님 배신하고 나중에 참 뭐 자결하고 참 복잡하지요. 그러면 그 인생 복잡하잖아요. 주님께 쓰임받는 거 귀한 겁니다. 왜 은혜 못 받을까요? 안 드리니까. 헌신해야 쓰시지. 싫다는데 억지로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기도. 늘 기도합니다. 새벽기도 특별한 정성입니다. 겟세마네 기도. 주님, 저를 쓰십시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적은 천사가 돼서 그렇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내게 더 성령의 기름. 그렇죠. 적은 일에 내게 맡겨준 일에 더 충성하고 살게. 남에게 덕이 되고 유익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뭐 그냥 없는 것 막 그냥 더 달라고 그러고 뭐 그냥 관두도 못할 것 그냥 그런 헛욕심을 부리고 그래서 좋으면 또 뭐 달라고 시험에 들게 쉽고 헛짓거려 계시고 마귀의 종노릇하기 쉬운 세상입니다. 기도는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칼을 들고 막 휘두르지 않아요? 예. 근데 예수님은 50일에 칼을 꽂으라. 칼은 칼로 망한다 그랬어요. 오늘 혹시 칼을 들여서 누구를 찌르고 막 앙심을 품었다면 칼을 꼽아라. 대적하고 그 사람한테 반발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앙심만 갖는 거예요. 부부지간도 앙심을 갖지요. 오래가지요. 그것도 결코 그것은 적대감만 일으키지 안 되지. 힘으로 우겨서 막 그거 안 되는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지금 열두 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 고난 금방 해결되지. 그러나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54절 그랬죠. 성경은 어린 양, 유월절 양, 희생의 양, 피 흘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속의 어린 양의 피, 속죄의 피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 그 고난을 다 담당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위대한 거지. 뭐 편하게 살고 막 잘 먹고 잘 살고 그래 위대하고 존경받을 건 없는 겁니다. 희생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다음 넘어가서 침묵이 나옵니다. 62절 모든 사람 막 예수에게 막 거짓 증거하고 막 헛말하면서 죄를 덮어씌우면서 살인으로 몰아가려고 그러지요. 63절 예수는 침묵하신다. 아무 한 것도 대적 또 대답도 안 해요. 그게 나중에 빌라도도 이제 네일링가 나올 겁니다. 이상하게 여겨요. 왜 이렇게 말이 없느냐. 거짓 증거하는 그 사람들에게 뭔 말 한다고 그게 효과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말 대꾸 안 한 게 낫지. 괜히 말 섞어 놓으면 더 복잡해진다. 또 하나는 희생. 양이, 어린 양이 잠잠히, 털 깎아도 잠잠히, 죽여도 좋게 죽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막 발버둥을 주고 울고 안 죽을란다 그러고, 그러면 그 좀 이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꼭 깨뜨리는 겁니다. 하나는 깨뜨리는 거죠. 제물로 드리는 거죠.
우리의 기도, 하나님, 제물로 드리면 그 하나님이 받으시고 쓰시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려면 말로 될 일도 아니고 힘으로 될 일도 아니지. 그런 겟세마네의 기도가 필요하고 곱게 제물로 드리는 게 필요하잖아. 목장이 되려고 그러고 제재반이 되려고 그러면 다 자기만 유익 볼라 해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누군가 눈물이 있든 희생이 있든 수고가 있든 그러고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 마찬가지. 다 편하게 하려고 그러고 자기 구경만 하려고 그러고 뭐가 되겠어요? 희생이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희생은 희생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이 귀한 가치와 열매가 있고 결국은 축복이 되는 거지. 예수님의 희생 정말 눈으로 볼 수 없고 생각도 할 수 없는 처참한 겁니다. 모욕적인 겁니다. 뭐 내가 제법 막 뺨을 맞고 야단하지 않습니까? 보기조차도 참 참아 그런 거죠. 우리는 예수 제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본받는 거죠. 겟세마네의 기도를 본받으시고 나를 제물로 바쳐, 곱게 바쳐요. 기도의 결론이에요. 여러 번 바치면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만들어주셔요.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물론 급하고 필요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는 거예요. 곱게 바치는 헌신의 기도. 아니 내 몸을 곱게 바치세요. 여러분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귀하게 만드세요. 안 바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도 안 드리는데 헌신이 안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은혜 주시고 쓰시겠어요? 내가 요구한 대로만 다 되면 그건 괴물 돼버려요. 자, 오늘 아침 겟세마네의 기도를 꼭 기억하시고 그런 기도 드리는 아침 되기를 바라요. 기도합시다. 겟세마네의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오늘 아침 8월 29일입니다. 예수님 겟세마네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기도, 주님의 제자의 기도, 주님 앞에 우리를 곱게 바치고 주님 쓰시옵소서. 내게 어려움이 있고 희생이 있고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어도 나 자신을 곱게 바치는 제물들, 기도의 제물, 헌신의 제물, 특별히 저들의 가정에 제물들이 되고 기도자가 되고
믿음의 가정, 기도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 이루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수록 나는 점점 적어지고 없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자가 점점 적어지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 예수의 모습, 예수의 제자, 예수의 분신, 예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침묵하신 예수님, 내 말로 내 입으로 달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침묵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정성과 예물 축복하시고 하늘의 은혜, 성령의 은혜, 특별히 오늘 기도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귀하고 주님의 은혜 아래, 주님의 성령 아래,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의 임을 얻고 주님께 곱게 드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쓰임받는 새벽기도 성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자리 은혜의 자리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와 은혜 받는 자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을 살리고 자기 사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빛이 되고 밝음이 되고 거기서도 기도가 있고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